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이라고 또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기사님께서 직접 준비를 하시는 거여서 한 개당 1달러 또는 1유로에 기사님께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꺼내서 드시고 기사님께 직접 개당 1달러 또는 1유로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곳은 주변에 보이는 이 모든 녹색 환경들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심어놓은 환경들이 되고 심어놓고 끝이 아니고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스프링클러나 호스들을 다 장착해서 시간별로 때별로 계속해서 물을 뿌려주면서 이 인위적인 환경들을 유지해주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곳은 세금이라는 게 단 0.001%도 붙지 않았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세금이라는 게 아예 붙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세금이 붙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저렴하겠구나, 면세점과 똑같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지만 여기는 기본적인 물가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AED 또는 디르함의 약자인 DHS로 표기가 됩니다. 즉 곱하기 300이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거의 다 와갑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 이곳을 바로 크릭이라고 하는 색강이 됩니다. 이거 색강의 개념이고 저희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쭉 돌아서 여기서 수상택시를 타고 이 색강을 건너가려고 지금 현재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 오른편을 보면 이 오른편의 이 지역이 두바이의 구시가지 구도심 지역이 됩니다. 옛 도심 지역이라는 거고 자, 보통 두바이라고 하면 고층 건물들, 높은 건물들, 최신식 건물들을 상상하시기 마련인데 지금 뭐 주변을 보면 아직 높은 초고층 건물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두바이의 구시가지 구도심 지역, 옛 도심 지역이 됩니다. 옛 도심 지역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정부 청사, 대청사, 상공회의소 등이 이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지역이 됩니다. 두바이에서는 이 구시가지 지역을 재개발에 들어갈 돈이나 여건은 충분해도 절대 이곳을 재개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두바이 전체 면적 약 3,892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서울의 6.3배나 되는 크기가 바로 두바이의 크기가 됩니다. 두바이가 나라의 이름도 아닌데 서울보다 6배가 넘게 크다니 엄청나게 도시가 크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면적으로는 그러하지만 도심 면적으로만 치면 서울보다도 훨씬 작은 곳이 두바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을 보면 건물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발달된 지역에만 발달이 되어 있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사막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둘러보는 지역들은 관광 루트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건물들이 다 발달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다 사막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은 서울보다도 훨씬 크지만 발달이 된 도심 면적으로만 치면 건물 색깔들이 다 누리끼리한 색들이 많습니다. 약간 누런색, 약간 아이보리색, 약간 이런 붉은 색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법적인 제재가 가해져서가 아니라 모래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 다 사막이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모래바람들이 많이 불다 보니 변색이 빨리 되는 겁니다. 색깔을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해둘 수는 있지만 알록달록하게 해두게 되면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변색이 금방 되는 겁니다. 지저분해지게 되고 지저분해지게 되면 다시 페인트를 칠해야 하고 페인트를 탑승해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저 가장 높은 부분이 전망대가 됩니다. 전망대 저기 올라가서 앞을 바라보면 두바이의 신도심 지역이 보이게 되고 뒤를 바라보면 방금 저희가 건너왔던 두바이 구도심 지역이 보이게 됩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두바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총 150m짜리 건물로 피라미드 133m보다도 더 높게 만들어진 건물이 되고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바닥 부분을 여기에서 한번 CF나 여러 이런 광고들에서 많이 나오는 곳이 촬영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여기
DIFC라고 하는 이 동네가 됩니다. 저 왼쪽 창문으로 기사 방향으로 정면을 바라보면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서로 인사하고 있는 것처럼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조금 더 높고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살짝 낮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높은 건물에 현재 두바이 왕의 집무실이 바로 저기에 있게 됩니다. 현재 두바이의 국왕 하이니스 쉐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라고 하는 국왕이 살고 있는 다시 국왕의 집무실이 바로 왼쪽에 있는 건물, 그 맞은편에 있는 살짝 낮은 건물이 바로 호텔 건물입니다. 이 두 개의 건물을 통틀어서 에미레이츠 타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왼쪽을 보면 동그랗게 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바로 왼쪽에 지나가는 이 동그란 이 건물, 두바이에서 박물관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보통 박물관이라고 하면 과거의 것들, 역사적인 것들, 유물들을 가져다 놓고 전시를 해놓기 마련인데 두바이에서 미래의 두바이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전시해놓게 될 두바이 미래 박물관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왼쪽을 보면 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선로 메트로입니다. 메트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메트로가 되고, 우리나라는 지하철이죠. 근데 여기는 지상철이 됩니다. 역과 역 사이의 간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조금 멀게 만들어져 있어서 다음 장소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메트로 지상철이 되겠습니다. 또 왼쪽 창문으로 기사 방향으로 저 정면을 멀리 바라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이 저 멀리, 아즈만 라스 알카이마 우말 카이나인이라고 하는 들어보시지 못한 이 다섯 개의 부족들의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이 나라 UAE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자, 지금 타고 있는 이 도로를 타고 좌회전 우회전도 없습니다. 그 1시간 40분 동안 직진만, 주구장창 직진만 계속하면 수도인 아부다비가 나오게 되고, 이 아부다비를 지나서 4시간 동안 직진만 계속하면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선이 나오게 되고, 카타르를 지나서 3시간 동안 직진만 계속하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 차선으로 건너가서 반대 방향으로 쭉 직진을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부다비, 두바이 이외에 들어보시지 못한 5개의 부족들이 더 있다고 했죠. 어차피 모르는 거. 샤르자, 후자이라, 아즈만, 라살카이마, 우말카이나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부족들이 나오게 되고, 이 부족을 지나서 3시간 반 동안 직진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신밧대의 나라라고 하는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나라의 국경선을 연결짓는 도로가 바로 지금 타고 있는 이 도로, 기네스에도 등재된 전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인 1873.6km짜리의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 쉐이크 자예드 로드라고 하는 도로가 바로 지금 타고 있는 이 도로가 됩니다. 6차선 왕복 12차선짜리로 도로를 엄청나게 잘 닦아놓은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바이를 보면 여러 영상들 보면 슈퍼카들이 본인들끼리 막 레이싱을 하는 어떤 차량 모델이 더 빠른지를 촬영했던 장면들 다 이 도로에서 촬영한 장면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발전된 이 도로가 아닌 직진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직진 한 2시간 동안 하다 보면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유소도 없고 뭐 사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국경선을 넘어서 뭐 쿠웨이트나 사우디나 이동을 하려고 하면 기름통 트렁크에 다 말통 싣고 스페어 타이어도 다 싣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지금 일반 차량들 기준으로는 100km짜리 구간입니다. 100km짜리 구간인데 여기서 한 40분 정도만 직진을 해서 아부다비로 넘어가는 땅에 접어들게 되면 기본 시속이 140km로 변경이 됩니다. 아부다비에서 카타르로 넘어가는 국경선으로 접어들게 되면 기본 시속이 160km입니다. 160으로 달리라고 표지판에 16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차선의 간격이 지금보다 훨씬 넓을 뿐더러 또한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량이 달리기에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뭐 카메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두바이 이 구간들 발전된 곳 아부다비까지는 카메라들이 다 위치해 있게 되지만 국경선을 아부다비트를 탑승해서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저 가장 높은 부분이 전망대가 됩니다. 전망대 저기 올라가서 앞을 바라보면 두바이의 신도심 지역이 보이게 되고, 뒤를 바라보면 방금 저희가 건너왔던 두바이 구도심 지역이 보이게 됩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두바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총 150m짜리 건물로 피라미드 133m보다도 더 높게 만들어진 건물이 되고, 저 꼭대기를 올라가면 바닥 부분을 여기에서 한번 CF나 여러 이런 광고들에서 많이 나오는 곳이, 촬영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여기 DIFC라고 하는 이 동네가 됩니다. 저 왼쪽 창문으로 기사 방향으로 정면을 바라보면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서로 인사하고 있는 것처럼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조금 더 높고,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 살짝 낮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높은 건물에 현재 두바이 왕의 집무실이 바로 저기에 있게 됩니다. 현재 두바이의 국왕 하이니스 쉐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라고 하는 국왕이 살고 있는, 다시 국왕의 집무실이 바로 왼쪽에 있는 건물, 그 맞은편에 있는 살짝 낮은 건물이 바로 호텔 건물입니다. 이 두 개의 건물을 통틀어서 에미레이츠 타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왼쪽을 보면 동그랗게 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바로 왼쪽에 지나가는 이 동그란 이 건물, 두바이에서 박물관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보통 박물관이라고 하면 과거의 것들, 역사적인 것들, 유물들을 가져다 놓고 전시를 해놓기 마련인데, 두바이에서 미래의 두바이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전시해놓게 될 두바이 미래 박물관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왼쪽을 보면 선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선로, 메트로입니다. 메트로,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메트로가 되고, 우리나라는 지하철이죠. 근데 여기는 지상철이 됩니다. 역과 역 사이의 간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조금 멀게 만들어져 있어서 다음 장소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 메트로 지상철이 되겠습니다. 또 왼쪽 창문으로 기사 방향으로 저 정면을 멀리 바라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하는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건물이 저 멀리, 아즈만 라스 알카이마 우말 카이나인이라고 하는 들어보시지 못한 이 다섯 개의 부족들의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이 나라 UAE라고 하는 나라가 됩니다. 자, 지금 타고 있는 이 도로를 타고 좌회전 우회전도 없습니다. 그 1시간 40분 동안 직진만, 주구장창 직진만 계속하면 수도인 아부다비가 나오게 되고, 이 아부다비를 지나서 4시간 동안 직진만 계속하면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의 국경선이 나오게 되고, 카타르를 지나서 3시간 동안 직진만 계속하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반대 차선으로 건너가서 반대 방향으로 쭉 직진을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아부다비, 두바이 이외에 들어보시지 못한 5개의 부족들이 더 있다고 했죠? 어차피 모르는 거, 샤르자, 후자이라, 아즈만, 라스 알카이마, 우말 카이나인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부족들이 나오게 되고, 이 부족을 지나서 3시간 반 동안 직진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신밧대의 나라라고 하는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나라의 국경선을 연결짓는 도로가 바로 지금 타고 있는 이 도로, 기네스에도 등재된 전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인 1873.6km짜리의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 쉐이크 자이드 로드라고 하는 도로가 바로 지금 타고 있는 이 도로가 됩니다. 6차선 왕복 12차선짜리로 도로를 엄청나게 잘 닦아놓은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바이를 보면 여러 영상들 보면 슈퍼카들이 본인들끼리 막 레이싱을 하는 어떤 차량 모델이 더 빠른지를 촬영했던 장면들 다 이 도로에서 촬영한 장면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발전된 이 도로가 아닌 직진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직진 한 2시간 동안 하다 보면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유소도 없고 뭐 사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차량으로 국경선을 넘어서 뭐 쿠웨이트나 사우디나 이동을 하려고 하면 기름통 트렁크에 다 말통 싣고 스페어 타이어도 다 싣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지금 일반 차량들 기준으로는 100km짜리 구간입니다. 100km짜리 구간인데 여기서 한 40분 정도만 직진을 해서 아부다비로 넘어가는 땅에 접어들게 되면 기본 시속이 140km로 변경이 됩니다. 아부다비에서 카타르로 넘어가는 국경선으로 접어들게 되면 기본 시속이 160km입니다. 160으로 달리라고 표지판에 16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차선의 간격이 지금보다 훨씬 넓을 뿐더러 또한 주변에 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차량이 달리기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뭐 카메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두바이 이 구간들 발전된 곳 아부다비까지는 카메라들이 다 위치해 있게 되지만 국경선을 아부다비 버지 칼리파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데 애초에 이 건물의 이름이 버즈 칼리파가 아니고 버즈 두바이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버즈 또는 부르즈라고 발음을 하는 이 의미가 알고 있는 레지던스 건물로 활용이 되듯이 이 건물도 현재 40층부터 위층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건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버즈 칼리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킹덤 제다 타워라고 하는 1km짜리의 1000m짜리 건물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오늘 보셨던 이 버즈 칼리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바이가 거기에 밀릴 수 없다라고 해서 1.4km짜리에 1400m짜리 건물을 설계를 마쳤고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까지 완공이 된다면 아마 향후 6년, 7년 뒤면 완공이 되겠지만 6, 7년 뒤에는 오늘 보신 이 버즈 칼리파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로 밀려나게 되겠죠. 그래서 짓고 있는 사우디의 킹덤 제다 타워 두바이에 있게 되는 밑거름을 마련을 하게 됩니다. 해서 지금의 이 발전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석유를 토대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가난하게 살다가 석유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때 이 두바이의 1대 왕이 지금 현재 왕이 두바이의 2대 왕입니다. 두바이의 1대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가 가난하게 살다가 막 뿜어져 나오니까 이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고 우리 아빠도 낙타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지금 벤츠를 타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은 레인지로버를 타고 다닐 거고 내 손자도 레인지로버를 타고 다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 증손자부터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석유가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부터 탈석유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 시기와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막 석유가 뿜어져 나와서 이 석유 팔아가지고 왕족들은 사치스럽게 또 본인들 배 채우고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는데 이 두바이의 일대 왕은 본인의 배를 채우기보다 이 나라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 미래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결과물이고 우리가 여기 여행 왔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결과물이 됩니다. 세계 중동의 그 어느 국가를 가시더라도 두바이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관광산업이 발전된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우디로, 카타르, 도하로, 이란으로, 레바논으로 뭐 여행을 하러 거의 가지 않습니다. 요르단이나 이집트로는 여행을 하러 가지만 우리가 이 국가들로는 과거의 것들, 역사적인 것들, 유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을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국가들을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오늘 보셨던 이 두바이에서 역사라는 거, 뭐 유적지라는 거 단 하나라도 있었나요? 뭐 있어야 보러 간다라는 거죠. 역사라는 거 하나 없이 오로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두고 수많은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두바이가 됩니다. 즉 이 두바이는